저는 까만 코다라는 그림책의 글 작가 이룰이고요. 또 북극곰 출판사의 편집장 이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네가 뭐 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이 참 분량이 짧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쓴 얘기를 부끄럽지만 읽어드릴 거예요. 까만 코다라는 작품입니다. 북극곰 마을에 사냥꾼 보바가 나타났어요. 보바는 무시무시한 총을 들고 북극곰을 찾아다녔어요. 이름이 왜 보바일지 혹시 알 것 같으세요? 네, 바보입니다. 그런데 하얀 눈으로 뒤덮인 북극에서 눈처럼 새하얀 북극곰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북극곰에게도 숨길 수 없는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유난히 크고 까만 코였죠. 코만 보이죠, 그죠? 자세히 보면 엄마 곰하고 아기 곰이 보입니다. 사냥꾼 보바가 잡고 있는 것도 북극곰의 까만 코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바보는 아니죠. 사냥꾼 보바가 소리쳤어요. 까만 코다! 두 개의 까만 코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어요. 뭘까요? 춤추는 까만 코는 눈밭에서 목욕을 즐기던 아기곰 코다와 엄마곰이었어요. 엄마곰은 까만 코를 벌렁거렸어요. 사냥꾼이다! 보바는 깜짝 놀라 총을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아기곰을 끌어안는 바람에 까만 코 하나가 사라졌거든요. 보바는 눈을 한번 부빈 다음에 다시 총을 겨누었어요. 엄마곰은 코다를 온몸으로 끌어안았어요. 부디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아기곰은 엄마를 따라 기도했어요. 부디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코다는 두 손을 모아 엄마의 크고 까만 코를 가려주었어요. 때마침 눈보라가 휘날리기 시작했어요. 사라졌죠. 어? 까만 코가 어디로 갔지? 까만 코의 날개라도 달렸나? 하는 수 없이 보바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요. 코다와 엄마의 까만 코 위로 하얀 눈송이들이 축복하듯 내려왔어요. 이상입니다. 예, 지금 보신 이 작품 굉장히 뭉클한 상태인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감정은 여러분 혼자 느끼시는 감정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같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작품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 터키를 비롯해서 세계 11개 나라로 수출돼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동문학계의 한류스타 이룰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쩌다가 이런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요? 운이 억수로 좋은 사람이죠. 네. 근데 운이 좋기도 했지만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북극곰을 좋아해서요. 네. 북극곰이라는 출판사를 아내와 함께 차렸습니다. 그리고 북극곰 그림책을 만들기로 기획을 했죠. 그래서 북극곰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북극곰에 대해서 공부를 진지하게 다시 해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첫째, 북극곰은 사실은 북극에 살던 곰이 아니에요. 어디 살았을까요? 유럽 북부나 아메리카 북부에 살던 갈색곰이었어요. 이 갈색곰이 빙하기를 거치면서 북극에 고립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북극에서 갈색곰이 먹고 살기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멸종의 위기를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연이 이 북극곰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갈색을 하얗게, 심지어
발바닥에는 물갈퀴도 생기고요. 북극곰의 털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 뽑잖아요. 그러면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북극곰의 털은 빨대 구조로 돼 있어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오리털 박하를 입고 태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하 50도, 60도로 내려가는 북극에서 북극곰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빨대 구조의 오리털 박하를 입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오리털 박하가 북극 바다에 뛰어들면은 뭘로 해요? 튜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북극 바다를 100km, 200km씩 헤엄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북극에 살 수 있도록 진화되었는데 뭐만? 코만. 코만 그대로 까맣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극곰도 자기 코가 약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얼음이 맑을 때는 사냥을 할 때 물범을 기다리잖아요. 코를 이렇게 가리고 기다린대요. 신기하죠? 자기도 알고 있는 약점.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이 까만 코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결심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 욕심하고 실제로 쓰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봤지만 재미있는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괴로울 때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예. 저는 괴로우면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잡니다. 근데 그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라면 끓여 먹고 소파에 누워 잤는데 꿈속에 엄마 곰이랑 아기 곰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기 곰이 엄마 곰의 코를 이렇게 가려주는 겁니다. 자다가 소름 끼쳐 보셨어요?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장면을 이야기로 썼고요. 그걸 결말로 해서 이야기를 써서 편집부에 냈습니다. 근데 사실 신생출판사에는 편집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 출판사에서는 저녁 6시가 땡 하면 찾아오는 술 편집부가 있습니다. 술 마시러 작가분들, 배우분들 이런 분들이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여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재밌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뭐야? 야, 이건 안 되겠는데? 퇴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썼습니다. 다시 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글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다시 고쳐서 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술 편집부한테서 퇴짜를 받았습니다. 몇 번 받았을 것 같아요? 10번? 15번? 땡땡땡땡? 예, 다 들렸습니다. 39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40가지 버전이 있어요. 예, 40가지요. 두 번째 이야기는 실제로 엄마 곰이 아기 곰한테 입김을 호호 불어서 체온을 유지시킨다는 거 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퇴짜 받았겠죠, 그죠? 네, 44번 받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신인 작가들하고 워크숍을 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지도하는 이루리 볼로냐 워크숍이라는 게 있는데요. 볼로냐 워크숍에 참여한 작가들은 평균 40에서 50번 콘티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평균 1년에서 1년 반이 걸쳐서 그림책 한 권을 만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작가의 꿈이 있고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고 이 과정을 즐길 수만 있다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술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처음 그림을 그렸나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닙니다. 여러분은 손에 힘이 생기는 순간, 밥그릇에서 국그릇에서 손에 뭐가 묻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존재인 인간은요,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
노래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 춤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 예, 이 많은 예술적인 표현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육이 예, 바로 예술적 창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교육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똑바로 해야지 라고 똑같이 하는 걸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린 예술적 창의성을 되찾는 방법을 세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 얘기를 쉽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남이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면 따라하거나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 씨가 치킨 먹는 걸 보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전화 걸어서 치킨 시켜 먹었습니다. 전지현 씨가 머리에 핀 꽂은 거 보면 핀 샀습니다. 왜? 좋아 보이거든요. 바로 좋아하는 것을 모방하고 또 그것을 계속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예, 모방과 애착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심리적 동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스스로를 성장시켜 온 것이죠. 두 번째는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납십시오. 이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남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에게 영감을 줍니다.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런 연구를 해보세요. 오늘은 만나서 어떤 장난을 치지? 오늘은 어떤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줄까? 이런 궁리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책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과 남이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취향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책과 남이 좋아하는 책이 다릅니다. 인생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보십시오. 저는 30살에 그림책을 만났습니다. 30살에 그림책을 봤더니 그림책이 어린이 책이 아니었어요. 그림책 안에는 19금 그림책도 있고 15금 그림책도 있고 연서자 관람가 그림책도 있었습니다. 그림책은 그냥 그림책이라는 시각예술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책이 너무 좋아서 그림책을 알리는 서평을 써서 그림책 평론가가 되고 그림책 번역가가 되고 그림책 편집자가 되고 그리고 그림책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아버님의 두 가지 후회를 알려드릴게요. 올해 86세인 저희 아버님은요, 네, 평생 후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공부를 못한다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는데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작은 아들을 미워한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5월 8일 어버이날 어버이 선물을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형이 죽고 나서야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 내 아이가 행복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라고 깨달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안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라는 말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버지의 두 번째 후회는 어릴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화가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90세가 되고 100세가 돼도 하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자, 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요, 예, 내가 나한테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책을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문드린 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은 교육과 관습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라는 주문입니다. 제 이름은 이룰이지만 필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꿈을 이루면 쉽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리에 이루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꿈을 하면 여러분이 이루리라고 인사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을 이루리. 꿈을 이루리. 꿈을 이루리. 지금까지 작가 이루리였습니다.